안녕하세요. 아, 자, 먼저 이지선 UI명에서는 지금 저한테 막 전화도 카톡도 문자도 너무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지선 UI명 수강생 선생님께 공지합니다. 지금 이지선 UI명에서는 논술부터 교육과정 B까지 완벽하게 적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지선 UI명 내에 계신 수강생 선생님들은 선생님 스스로는 시험을 못 보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처럼 써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모고를 계속 보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모고 내에서는 또 이제 개인 지도반, 수석반 이런 선생님들께는 선생님 이거 너무 못했어요. 감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건 상대적인 그런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이지선 UI명이 아니고서는 한자도 못 씁니다. 지금 뭐 서술형 문제 뭐 완전 글짓기 하고 나온 선생님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지선 UI명과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거의 정답을 다 쓰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정말 정답을 다 쓰고 나오셨고 공부를 별로 안 하신 선생님들도 잘 쓰셨어요. 따라서 지금 뭐 장수생 선생님들도 이지선 UI명이 아닌 다른 데 있는 N수생 선생님들도 어렵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서답식 연습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서답식 문제의 답까지도 키워드 들어가게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우리는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스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지선과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지금 당장 2차 공부를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아마도 나 진짜 못 봤어. 이불 쓰고 누워 계신 선생님들 중에 합격생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엄살 부리지 마시고 이지선과 함께 하셨다. 이지선 네임택이 붙어 있다. 다 2차 공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곧 간략한 그런 적중 자료들을 지금 이제 만들었는데 적중 이야기도 제가 해드리겠지만은 뭐 한 문제 한 문제 올 적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짧은 시간에 다 만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지선 UI명을 수강하신 선생님들 이거는 뭐 연팩 뭐 N수생 팩 뭐 패키지뿐만 아니라 저하고 몇 과목만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이게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쓰고 나오셨어요.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죠. 제가 왜냐하면 하드 트레이닝 시켰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렇게 공부 안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과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우리가 써본 문제 그대로 나온 이 시험에서 모두 다 2차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지선 수강생 여러분, 우리는 100% 2차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대도 안 한 선생님들이 이번에 1차 굉장히 많이 합격할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가망 없어요. 자, 이지선과 함께 충분한 연습하셨던 선생님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지선과 함께 2차로 나아가시는데 2차는 더 극심한 적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지선과 함께 하신 선생님들 2차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